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많이 만났던 실제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60대 여성분께서 퇴행성 관절염 사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증은 현재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과연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60대에서 사기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증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그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가 관절염 뭐 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말기다라고 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고려해야겠죠. 를 그렇지만, 관절염 정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느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걷는데 큰 문제는 없다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약물 치료라든가 다른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더 지켜보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그때 가서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겠다, 걷는데도 지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관절염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증상 이 얼마나 심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처음보다야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통증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수술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 무릎이 다 망가져서 인공 관절로 대체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하고 나서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 회복기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재활 운동을 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을 하다 보면은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관절염이 얼마나 심했었느냐, 그 다음에 그 전에 관절이 얼마나 망가져서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상태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통증이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통증이 이제 장기간 오래 가고 안 가고를 좌우하는 것 중에서 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술 후 재활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 인공관절 수술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하고 나서 일단 아프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혹은 시간 지나서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재활 운동을 좀 해야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하고 초반에 너무 아픈 통증이면 물론 좀 쉬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재활 운동은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는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과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을 포함한 하체 근육을 키워 주는 운동이 주가 되는데 이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 주시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일주일, 이주일, 한달 정도는 크게 못 느끼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술 3개월, 6개월 그 이상 지났을 때 좋아지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수술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아직 통증이 좀 있다라고 해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주셨는데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고 지켜보시다 보면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인공관절의 그 기구가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평균한 20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환자분 들 중에 비교적 좀 젊은 연세에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이 수술 전에 많이 아프고 불편했는데 수술 후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등산이라든가 축구 같은 그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절의 마모라든가 기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중요하지만 관절 자체에 크게 무리가 가거나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하중이 심하게 실리는 그런 운동 등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뭐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도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병원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시작된 시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음에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아직 좀 생소하다 보니까 하는 곳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와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장단점 비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을 함에 있어서 로봇을 이용했을 때뭐 출혈량이 적다든가 재활기간이 단축된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 차이에서 크게 유의미한 의미가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할 때 의사의 그 숙련도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던 그런 인공관절 수술법이 아니다 보니 초심자이거나 아직 숙련되지 못한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보다 수술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염증의 가능성이라든가 수술 후 통증 이런 것들이 길어져서 재활도 길어지고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기보다도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의사의 기술의 숙련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TV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 기반한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수술을 할때 하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사기 말기라고 하죠.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포함해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이 상한 것도 상한 것이지만 연골뿐만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 그리고 다리 축까지 무너지고 그런 동반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 말기에서는 사실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절염 초기나 중기일 때 그런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좀 늦추고 연골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사치료를 통한 줄기세포 치료는 많이 범용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 초기나 중기 그리고 오다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오다리 교정수술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래에서 직접 들수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좀더 인공관절 수술에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다른 세상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